오늘 보여드릴 거는 히어로 팩토리 짝퉁인데요. 그 아울렛 DC마트라는 데서 2,4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요즘 이런 게 많죠? 이건 영웅 시리즈, 그 다음에 히어로 스타 솔저 다 짝퉁인데요. 로고는 히어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, 이거는 히어로 파이터랩니다. 가격은 좀 싸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. 거의 완제품 같이 보이네요. 완제품 같이 보이고,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뒤에 있네요. 다 만들어져 있죠? 뭘 하라고? 이건 뭐죠? 그냥 요것만 어디다 끼우는 거야? 이제 요거는 요런 식으로 많이 끼우거든요? 끼워가지고, 이따가 끼워주면 끝입니다. 이런 황당한 경우가. 얼굴 마스크는 좀 마음에 안 들죠? 얼굴도 녹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여기는 녹색으로 해놓고서는 또 파란색을 파네요. 누가 바깥겼나? 몸통 이렇게 돼 있고요. 가운데 H자 돼 있고, 발 돼 있고, 무기 다 돼 있고. 움직임도 좋네요. 2,400원 치고 괜찮은 것 같은데. 비슷비슷하죠? 히어로 팩토리나 영웅 시리즈나 히어로 스타 솔저나. 무기는 좀 별로고, 무기는 요 영웅 시리즈가 괜찮게 나옵니다. 아주 무기 멋진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. 요건 대신 조금 조립하는데 조금 난관이 있고, 좀 약간 잘 부서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조카가 또 요즘 레고 뭐 슈퍼 히어로 시리즈는 좀 실증을 느끼고 있는데, 맨날 요즘 히어로 팩토리 만화만 보면서 히어로 팩토리만 써달라고 우기더라고요.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, 조카한테 줄 때는 다 분해를 해서 주는 게 좋겠죠? 애들은 또 만드는 재미가 있는데, 빠져라! 손! 으아! 이것도 뭐 분해되는 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은데, 으자! 요즘은 조립기가 아니고 자꾸 분해기만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, 분해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조카주면 한 5분 정도는 조립하면서 삼촌이가 안 껴줘 껴줘 막 그러면서 놀 텐데.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고요. 요즘 히어로 팩토리 다양한 시리즈 판매가 되고 있는데, 문구점, 문방구, 뭐 천원샵, 요즘 천원샵이 가격이 싸게 팔더라고요. 참고하셔서 잘 가지고 노시기 바라겠습니다.